토할 것 같아.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지하게. 아, 어떡해. 아, 되게 떨린다, 또. 다시 떨리는 시간에 돌아왔어요. 우리도 떨리는데. 어, 엄청 떨리는데. 어, 저분들 얼마나 떨릴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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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이 여자 취재자 하는 거예요? 어? 어? 이불이 여자 취재자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대박. 아니, 뭐야. 안 돼. 반전이다. 반전인데, 진짜. 남자분들이 한 명씩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을 올라가고요. 마음에 드는 분 케이블카가 도착하면 여자분들이 이번엔 탑승을 합니다. 마지막에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같이 탄 여자분이 마음에 들면 손을 잡고 둘이 함께 내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자분 혼자 내리게 됩니다. 오. 최종 커플이 탄생을 하면 그 둘은 바로 동거에 들어가는 거죠. 아, 어, 멋있어. 이야. 어, 멋있어. 어. 떨려서. 아, 미치. 얼마나 긴장될까. 그러니까. 마음이 되나? 왜 울지? 선택 안 할까 봐 그런가? 어, 왜 울어? 어, 갑자기. 왜 그러죠? 어. 아, 온 건 눈물이 많았나 봐. 어, 왜 울어? 어떤 힘든 일들이 생각이 났을까요? 제일 큰 형인데. 아유. 아. 그거야. 나도 힘든 길을 선택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힘들어도 서로 행복하니까 그 뭐 좋아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겠지만, 오빠도 반대로 마찬가지로 뭐 우리 부모님이 막 반대하고, 뭐 내 딸 뭐 어 애 딸린 집인데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감당을 하고, 그것도 나는 솔직히 미안하고. 그렇죠. 그런 이제 풍파를 겪어야 되는 게 춘탄하지만은 않겠구나. 그쵸, 고비가 있을 수 있죠. 아, 이런 얘기를 나눴군요. 그렇죠, 춘탄하지 않죠. 아, 어떡해. 뭔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속내까지 알게 된다고 하면 약간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선택 안 할 수도 있겠다. 아, 그렇죠. 은영 씨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반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거랑 최선의 선택은 아예 없으신 분이니까요. 본인이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아이도 있고 하니까 사랑만 가지고 되는 상황은 아니죠. 아,
어떡해. 와. 미치겠다. 어? 어? 남기 씨예요? 남기님. 어, 깜짝이야. 편집 정말. 긴장 엄청 했어. 어, 창수 씨 먼저? 만나봐. 아, 창수 씨 먼저다. 어떡해. 와. 어떡해. 어떻게 하냐? 아, 많이 울었는데. 어떻게? 안 타? 왜? 안 탔어. 안 탄 거야? 현실적인 부분들, 저희 둘만의 감정은 너무 좋지만은 이제 미래를 봤을 때 다가올 역경들 있잖아요.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설득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 나이랑 직업만 우선 말씀드렸거든요. 자녀가 있는 거를 아직 말을 못했어요. 그랬구나. 엄마,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도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나이가 41이고 직업은 이제 경찰 공무원인데 근데 뭐 나이는 상관없겠지, 엄마? 아, 얘기를 안 했구나. 내가 숨 막힐까 봐? 어, 뭐야? 가는 거 아니야? 달려가나? 갈 것 같은데, 달려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미치겠네, 진짜. 아우, 정말. 아! 아우, 정말. 아, 진짜. 아우, 나 미친 줄 알았네. 케이블카에 남자들이 타는 게 맞네. 그치, 그치. 아니, 반대가 더 산이네. 어, 반대가. 그치, 그치. 여자들 차... 약간 들었다 놨다 한다. 창수 씨, 나 몽고 쓴 줄 알았어. 얼마나 안쓰러워. 난 안 떨려. 아니, 저는 안 떨려. 심장이 얼마나 떨리는지. 아, 나 지금 가슴이 아파. 아니, 충격받을 뻔했어요. 아, 어쨌든 잘 됐다. 아, 깜짝 놀랬죠. 놀랬어. 또 한번 약 올려봤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아, 와, 진짜 대박. 다행이다. 아, 너무 다행이네요. 근데 아직 선택이 끝난 게 아니긴 해요. 내릴 때 아, 맞아. 창수 씨가 손을 잡고 내리느냐가 관건. 아유, 저 엎고 내릴 것 같은데요? 네. 아, 근데 있잖아. 되게 엄청 길더라고, 코스가. 아, 그래가지고 있잖아. 뭔가 우리가 그 마음을 확인했는데도 그거랑은 다른 것 같아. 그치? 그래가지고 나 오면서 있잖아, 되게 막 감정이 막. 또 지금도 울려 그래? 아, 왜 그래 또.
이렇게 막 어. 뭐 하나도 안 떨리기도 하다가도 난 처음에 그러다가 나 나중에 갑자기 엄청 떨리고 근데 괜히 또 이제 우리 둘이 어제 진지하게 한 얘기가 있으니까 어제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그런 고민을 했구나. 아무래도 이게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선택을 해서 동거를 해야 될지 솔직히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 해야 될지 아니면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어? 안 해? 선택을 안 해? 진짜 떨리겠다. 와. 누구야? 이동현 씨. 이동현 씨, 자, 제일 궁금해요. 제일 궁금해. 한 명이 그 딱 지정할 수 있는 한 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좀 알아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시간이 좀 아쉬웠어요. 어떻게 타? 아, 그래도 가봐야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자존심을 그럼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네. 어차피 마지막이에요. 씨도 타봐요. 채윤 씨 타봐요.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아. 채윤 씨 제발 타. 차라리 말을 해요. 안 타나 봐. 간다. 아, 간다. 아, 간다. 그래. 그래 용기 내, 용기 내. 잘했어. 그래, 가자, 가자, 가자. 그래요. 그래. 가자, 가자. 그래. 잘했어. 잘한 겁니다. 한번 나왔는데 우리 후회를 하지 말고 가야죠. 잘했어, 잘했어. 너무 멋져. 안 돼도 괜찮아요. 네, 네. 어떤 용기를 갖고 나왔는데. 자, 이제 개성 씨하고 남기 씨가 남아있는데. 야, 남기 씨가 왔네요.
아우 새신랑 같아. 어? 안 타? 아, 탈 거예요. 어? 뭐? 진짜? 당신은 이렇게 장난칠 사람이 아닌데? 뭐야? 걱정스러웠던 게 이제 막 뭐 조금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점에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지금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발전이 되는 건가? 내가 그 반대 입장이라면 좀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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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와. 비주얼 컵스. 아, 좋다. 어우, 너무 떨린다. 아, 너무, 너무 떨리네. 안 타는 줄 알았잖아. 올라오면서 떨렸어?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지? 이거 보니까 너무 떨리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좀 스스로 알 수 있었고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 또 다 좋아하셔서 되게 솔직하게 이렇게 공감하니까 가슴속 깊이 있던 그런 것까지도 조금 치료가 되지 않았나. 제 인생에서 이런 경험이 다시 또 올까? 네,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아, 근데 개성 씨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성 씨가 막판에 매력이 많이 나오셨는데.